누적된 걸 다 책임지려는 건 그건 너무 무의미하다. 당연지사 죄는 죄지. 네. 지우대. 네. 잘 가라고 빌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유산은 해도 되는 거예요? 어? 유산. 유산? 네. 갖지 말아야 될 아기가 생겼을 때는 네.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인간의 나로서. 아,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로 이 사람하고 인연줄이 아닌 경우거나 네. 정말 진짜 개막란이를 만났는데 임신이 됐어. 네. 아니면은 진짜로 이런 말이 되나? 원나잇을 때 생겼어. 네, 네. 뭐 이런 이렇게 스쳐가는 인연에 생겨버렸어. 네. 남자는 떠나버렸는데 나 혼자 있어. 이러면 지워야지. 그렇죠. 진짜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의 자식을 가졌을 때는 네. 나 혼자 미혼모로 키울 순 없잖아. 그렇죠. 어쨌든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선생님 말씀하셨다면은 무당 신명으로서 어쨌든 신령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된다겠죠 당연히. 다른 선생님도 안 된다 그래? 네. 나쁜 거긴 하지. 죄이기도 네. 하고. 네.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책임지라는 건 그건 너무 무의미하다. 응? 신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지우지 말라고 하는 건 당연지사 죄는 죄지. 네. 태아도 사람인데 네. 그걸 내 마음대로 얘의 선택권 없이 내 의사대로 내가 지우는 건 죄인 건 맞는데 네. 갖지 말아야 될 아기를 가졌을 때는 어떻게 그걸 낳으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쵸.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우대. 네. 잘 가라고 빌어줬으면 좋겠어. 아, 눈물로 사죄하고 잘 빌어줘서 네. 보내줬으면 좋겠어. 이건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 주제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분 사실 처음이었어요. 다 나래? 그죠. 그건 아니지. 왜냐면은 내가 볼 때는 죄는 맞대. 네. 죄는 맞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얘가 살아갈 수 있게끔 후에 나중에라도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나중에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애기한테 미안하지만 그쵸. 그냥 좋은 곳 잘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이게 태아령이 제일 무서운 귀신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태아령 귀신이 제일 무서운 귀신이라고 들었는데 왜 무서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애기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난 제일 무섭기보다도 무서울 수도 있지. 태아령이 네. 말 그대로 무서울 수도 있지만 네. 자기 목숨 자기 끊은 것도 아니고 임의로 갔으니 얼마나 애기지만 네. 한이지겠어. 엄마 따라다니는 경우도 많거든. 네. 그러니까 해 입히려고 그런 것도 보다는 네. 나도 사랑받고 싶고 네.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자라고 싶었던 애기들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따라다니다 보면은 귀신이 사람 따라다니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아플 네. 수도 있고 뭐 불행한 안 좋은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그 후에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따라다니면서 해를 끼피는 경우도 있어. 네. 그래서 무섭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하지만 잘 보내주고 잘 타일러서 보내주고 나면 오히려 도와주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은 실제로 손님이 왔는데 아기가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있어. 따라다녀서. 그래서 보내주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선생님이 보내주나요? 아니면 보내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저한테 부탁하시면 보내도 드려요. 그리고 참고로 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내 얘기를 한번 할게. 네. 나도 애를 네. 지금 애기가 둘이거든? 네. 애기 둘을 낳고 네. 뒤에 애기를 둘을 지웠어. 오. 둘을 지웠는데 네. 많이 가슴 아프지. 많이 울기도 그렇죠? 울었고. 네. 근데 신을 받을 때 네. 정말 많이 울었어. 네. 근데 그게 내가 온 것도 온 거지만 네. 저희 법사님 지금 이제 저희 남편 되시는 분 네. 남편 되시는 분이 그때는 신을 믿지를 않았어. 네. 근데 그 태아령에 대한 부분에서 네. 되게 그 사람이 마음이 아팠었나 봐. 네. 지웠을 때. 네. 그래서 애기 낳을 때도 울지도 않던 사람이 애기를 그 어쨌건 내 자식이잖아. 네. 있던 자식을 지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쵸. 그래서 지울 때 그 존재를 보고 태아령을 이제 그때 신을 받을 때 다른 선생님이 그 태아령을 싣고 네. 울면서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신을 믿지 않던 그 지금 이제 남편분이 너무 많이 울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조금 와닿았나 봐. 그러면서 태아령을 잘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 태아령이 태아령도 점을 본다? 나 초반에 태아령이 말 못하고 아,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었어. 우리 애기 시기 옛날엔 처음에 말 못하고 아아아아 그랬다고. 네. 태아령은 말을 못해.
어떻게 말을 하겠니? 뱃속에서. 그치? 네. 근데 그 애기가 도와주더라. 어떻게요? 말 못하는데도 점을 봐. 손동작으로도 하고. 손님도 데려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잘 보내줬기 때문에. 잘 보내주고, 네. 닦아서 들어와서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네. 어떤 선생님들은 저기 태아랑 걔 갖고 점 보시는 분들도 있어. 애기 시들 볼 때 휘파람 불면서 휘 하면서, 네. 태아령들이 점을 보는 걸 잘 보는 경우도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귀신을 상대하고 조상을 상대하고,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실 수 있게끔 나는 어쨌거나 닦아드리잖아. 네. 닦아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천도제를 왜 하겠어? 좋은 곳 가시라고. 그쵸? 천도제를. 그쵸? 해드리잖아요. 네. 그 애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데 가라고 천도해놓고 나면, 네. 천도제하고 나면은 그분들이 꼭 우리 도와준다라고 얘기하잖아. 네. 애기도 나 좋은 곳 보내라 보내줬으니까 나중에는 꼭 도와주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